보도록 하자. 86쪽이에요. 86쪽. 86쪽. 자, 2차 방정식 판별식의 활용이에요. 판별식의 활용인데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이라는 거는 뭐예요? 요것의 판별식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죠? 맞아? 판별식이 0이라는 거예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자, 여기가 A는 1이고, 그지? B'가 되겠죠? 그죠? 4분의 D가 될 거예요. 4분의 D. 그지? B'가 마이너스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K-A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뺀 거야. 알겠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c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죠. 그죠? c.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 줬어요. 이거를 정리하니까 k 제곱 없어져서 얘가 나와요.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뭐뭐의 무슨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게 뭐라는 거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항등식이에요. 얘가 0이 나오려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를 빼고 이 2A가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A가 0이라는 거죠. 그죠? 얘가 0 나오려면 B는 여기다 1 넣으면 되겠죠? 그죠? B도 1이라는 거죠? 그죠? A는 0, B는 1을 구했어요. 또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대.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라는 건 이런 게 완전제곱식이지? 응? 제곱으로 된 거. 이런 건 근이 어떻게 나와? 하나만 되잖아. 그지? 중근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경우. 그지?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건 중근을 갖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같은 말이야. 이 말이 이 말이에요. 판별식 D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알았지?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야. 그죠? 판별식. 얘가 0이니까 이번에는 짝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개수가 이거 다잖아요. 그지? 이게 짝수인지 호수인지 모르니까. b제곱, 그죠? 이거의 b의 제곱,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는 그냥 해주는 거야? 공식에 있는 거야? 4 쓰고, a는 1이고, c는 얘죠. 얘가 그대로 썼죠. 4ac 다 썼죠. 그죠? 얘가 0이 나와야 돼. 얘를 정리해보니까 얘만 나왔어. 그지? 그래서 k는 4분의 1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판별식 활용하는 거 봤어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 봤어요.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것도 뭐라고? 중근을 갖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4-1번 알수있죠? 14-1번 2차 방정식, 그죠? 얘가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우리 판별식 쓸 거잖아요. 그죠? B'가 그죠? B'를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죠? 가로 열고, 얘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C가 참 기네요. 그죠? C가 길어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이건 뭐예요? K에 대한 항등식 써먹을 거네요. K에 대한 항등식.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이것의 판별식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근을 가질 조건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우리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을 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를 선을 긋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1번을 풀도록 하죠. 중근을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별식 D예요. D가 0인데 여긴 짝수 공식을 써야 되겠죠? B'가 있죠? 그죠? 짝수 공식.
4분의 d로 할 거예요. 4분의 d가 0이 될 거예요. 4분의 d가 b다시의 제곱. 우리 이거 제곱할 거니까 이 가로 이 안에 있는 거 b다시 제곱하나 마이너스가 있나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안 써줄 거야. 알았지?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k 더하기 a의 제곱,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쓰고 A는 1이야. 그지? C는 요거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가 있어서 중괄호 써줄게요. K 더하기 1, 그거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그죠? 중괄호 닫고, 그것은 0이에요. 그죠? 정리하기 싫다. 그죠? 정리를 해볼게요. k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k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일단 써주고 이 안에 거 먼저 할게요. k의 제곱 더하기 2k가 되겠지? 더하기 1이 되겠지?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그죠? 얘가 0이 될 거야. 얘가 0이 될 거야. K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k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은 0이 될 거야. 얘는 없어지겠죠. 얘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K가 있는 애는 얘예요. 그죠? K가 있는 애들은 쟤예요. 마이너스 2가 있죠. 둘 다, 그치? 둘다 마이너스 2가 있죠. 마이너스 2로 묶어도 되겠네. A 더하기 1이 되나?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이상하다. 그다음에 실수했네. 어딘가요? 잘못 썼죠? 여기가 일단 잘못 썼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마이너스를 뽑아낼 필요가 없죠. 그죠? 2로만 뽑아내고, 그지?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2인가요? 그죠? 더 B가 남고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B 더하기 2, B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얘는 0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K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간, 성립한다라고 그랬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임으로, 그죠? 임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 나와야 되고 얘도 0이 나와야 되죠? 그죠? 뭐라고? 2a-1도 0이 나와야 되고, 그죠? b 더하기 2도 0이 나와요. B는 뭐겠어?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겠지, 그지? A는 1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A는 1이 되겠죠. 답은 뭐예요? A는 1, B는 마이너스 2. 얘가 답이 되는 거. 그죠? 쉬웠어요. 여기도 똑같은 거네.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는 거야. 그지? 근이 하나야. 그지?
근이 하나야.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요?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판별식. 이 짝수네요. 4분의 D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짝수 공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B다시가 1이 되는 거지. 그지? B다시가 1이 되는 거야. B다시.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얘가 되는 거죠. 그죠? K-3이 되는 거야. 가로를 안 하면 이거 복잡해진다. 알았죠? 가로를 해주는 게 좋을 거야.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1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되죠? 그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K 더하기 4가 돼요.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돼. 그죠? 얘가 0이 돼야 되면은 K가 4가 되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K는 4다. 끝났죠? 맞죠? 14-2 한번 볼게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복잡하네, 복잡하네. 이게 완전제곱식이래요. 완전제곱식이면 우리 판별식은 뭐할 거요? 0 이거 써먹을 거죠? 그죠? 맞아요? 그죠? 실수. ABC를 3변, 이 A와 B와 C가 3변을 나타난대. 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A랑 B랑 C래요. 길이를 구해보면은 무슨 삼각형인지 알수 있겠지? 몇 센치가 아니더라도 뭐는 뭐의 몇 배라는 건알수 있겠지? 구해보면. 여기 숫자가 하나도 없죠? 모르는 문자가 3개나 되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일단은 해봅시다. 판별식을 하기 전에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다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정리해 볼게요. X의 제곱이죠?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가 될 거고 마이너스 BX가 될 거죠? 그죠? 맞아? 마이너스 AX, BX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AB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거, 얘는 또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bc가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ax 더하기 ac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 얘가 두 개지. 그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얘도 두 개지. 얘도 두 개지. 그죠? 맞죠? CX도 두 개죠. 다 마이너스 CX가 두 개죠. 맞죠? 얘를 정리하면 3X의 제곱이고요. 그죠? 다두 개씩 있어요. 다두 개씩 있어요.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뭐, 다 마이너스, 지금 밑줄 친 것들 다 마이너스가 있죠. 두 개씩이죠. 그죠? 마이너스 2AX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묶을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X가 되나? 이거 맞나요?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2c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남는 건 ab bc ca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ca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의 판별식이에요. 얘가 판별식 4분의 d가 완전제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d가 0인 거죠. 0인 거죠. 4분의 d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그지?
맞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으로 할게요. 마이너스는 있는데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있네. 이번엔 3이 있네. 그지? 맞아요? C는 AB, BC, CA 이렇게 될 거야. 이거 구한 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0. 왜? 완전제곱식이라고 그랬어. 그지? 자, 여기까지 보였어요. 자, 생공식거든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죠?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게 곱셈 공식 5번에 하나 나왔었죠? 얘가 뭐냐면 5번 공식에서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죠? EAB, 그죠? EAB EBC, ECA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거야 그냥 외워야 돼. 그죠? 요거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조금 들어가 있죠. 그죠? 2로 묶으면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대신 제를 써주면 되지. 얘는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더하기 EAB 더하기 EBC 더하기 ECA인데 우리 3배의 ABC 이거를 빼면 이게 뭐가 되겠어? 아 이거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3CA 되잖아요. 이거 뺄거 아니야 하나씩. 그죠? 얘는 뭐가 돼?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그지? 마이너스 AB 뭐 저런 식으로 되는데, 굳이 마이너스로 놔두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얘가 뭐 나오는 거야? 얘가 0 나오는 거죠? 얘가 0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나와요. 저기까지 했어요.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뭐 해야 돼?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아, 어디. 곱셈 공식의 변형을 봤어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우리 교과서 이게 이거죠? 맞아? 아 지금 여기 한게 이거잖아.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해준 거야. 이거 저번에 한적 있잖아요. 기억나요? 2를 곱해주면 a제곱도 두 개가 되고 2, 마이너스 2ab가 돼서 합해가지고, 그지? 얘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2분의 1 해주고 두 배를 해줄 거예요. 2a의 제곱 더하기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겠죠? 두 배를 해줬으니까. 그지?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다시 한번 이쁘게 놔보면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2ab, b가 있으니까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또 b제곱 더 마이너스 2b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이게 짝 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지? 기억나요? c제곱 마이너스 2ca 더하기 c의 제곱. 그러면 c도 두번 쓰고 a도 두번 쓰고, 그지? 아, 이거 a죠. 그죠? a도 두번 쓰고 다 썼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2분의 1에 얘는 뭐겠어요? a-b의 제곱이죠? a-b의 제곱이죠? 그죠? 중괄호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b죠?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풀었어요.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 그죠? 얘가 뭐라 그랬어? 실수라고 그랬죠? ABC가 실수인데 얘가 0 나와. 제곱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얘가 0이 나와야 돼. 얘가 이 안에 있는 거 얘가 마이너스더라도 제곱하면 0보다 커지잖아. 0보다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얘도 0보다 큰 거잖아. 거기다 2분의 1 배하니까 0보단 크잖아. 그지? 얘가 0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실수라서. 얘가 a-b가 0 나와야 되고, b-c가 0 나와야 되고, c-a가 0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0이라는 건 이해하면 a는 b랑 같고, 그지? b는 c랑 같고, c는 a랑 같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세 변이 다 같은 거죠?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야. A는 B랑 같고 C랑 다 같은 거. 얘의 길이가 다 같은 삼각형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죠? 정삼각형이에요. 여기까지 유도하고 정삼각형이라는 걸 알았어요. 얘가 0이 나오는 건왜 여기 길이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그저 두 배를 해주고 해가지고, 그지? 2분의 1을 해줘서 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죠? 잘 기억해놔야 돼요. 얘가 완전제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얘를, 그죠?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쭉 해줬어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죠? 요걸 가지고 뭐를 한 거야? 아, 얘.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해주는, 그지? 그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우리 본적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아서 요 모양까지 유도해냈어요. 그래서 정삼각형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요 정도 문제까지는 풀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표기가 난해하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